자 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방산주를 준비하셨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방산주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천궁 투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방산주 원래 테마주였는데 실적주로 좀 변신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은 급등을 하곤 했었지만. 그 뒤로는 바로 그냥 사그라들어 버려서 너무 이 테마성으로, 테마성이 짙어서 실적주로 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방위산업에서 하나 둘씩 조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펙코나 빅텍이나 휴니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그 북한 이슈가 나오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반사적으로 올라, 올랐다가 사실은 실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도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네. 한 번, 예를 들어, 안랩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안랩 연구소 직원분들이 우리는 열심히 보안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식이 뭐 시장에서 그렇게 연관이 되어버려서 이미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안랩 연구소 직원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스펙코, 빅텍, 휴니드 직원분들은 방위 산업에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북한 이슈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주로 낙인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수급이 그렇게 그 사,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 먹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제 그 고정돼 버린 거예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어떤 굴레가 돼 버린 거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스펙코도 지금 2018년도 실적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매출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서 약간 실적주로 좀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그 재무제표가 갖춰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지금 이, 지금 휴니드도 마, 빅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텍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매출이 488억이었는데, 꾸준히 성장해서 재작년에 1,025억 지금 예상치 찍혀, 찍혀 있고, 영업이익도 2018년에 15억이었는데, 재작년에 71억까지 올라갔잖아요. 4년 연속. 근데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스펙코 빅텍 휴니드를 따로 뭐 지금 이렇게 다루진 않고, 뭐 우리가 굵직굵직한 이슈에 따라서 지금 천공투나 지금 K9 여기에 따라서 다루는 것뿐이에요. 스펙코, 빅텍, 휴니드를 일부러 실어서 하는 건 아니고 휴니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실적이 2018년 2,600억 실적 그 대비해서 2,200억 정도 찍었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299억 나와서 지금 재작년에 133억 나와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역시 3년 연속 다시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보면은 2020년 6월달에 그 흐름들을 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 버려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게 빅텍이 2020년 6월 달에 고가가 231.47%가 올라요. 예. 근데 종가는 36.38%거든요. 월봉상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이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20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우연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 다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휴니드도 마찬가지죠. 고가가 149%였고요, 6월달에 2020년. 네. 그리고 종가가 9%입니다. 고가랑 종가 차이가 140%가 나버려요. 스펙코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세 개가 지금 다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는걸 아시겠죠? 2020년 6월달에 이것도 스펙코 고가가 184.77 갔다가 종가가 10.38입니다. 똑같네요. 180%예요. 네. 위 종가랑 그 고가 차이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이제 앞으로 커지고 왜냐면 북한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이런 식의 고가 저가 흐름이 나와버리면 대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져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업체들도 지금 방위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매년 방위산업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국방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그리고 무기, 무기 국산화라든가 나중에 또뭐 우리가 자주권을 뭐더 행사를 하게 된다면 미군에서 뭐 다양한 부분을 가져오게 된다면 방위산업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세종옥도 좀 테마성을 벗어날 시기가 오지 않을까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직까지도 그 테마의 그 진한 향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좀 그거만 감안하시고 저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좀 거대한 거 쪽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저렇게 뭐 140에서 200% 고가놀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조금 지금은 비중을 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 공투를 수출을 한 l i 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l i g 대기업이기도 하고 스펙코나 빅텍이나 휴니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옅기 때문에 그나마 방송에서 좀다룰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수출권이 있었죠.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그 국방부에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트위터에, 트위터에다가 그, 그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l i 진 넥스원의 천공투 그 이미지를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MOU라고, 우리가 MOU는 체결이 되었어도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그냥 없으면 됩니다 뭐 위약금 같은거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mou 를 체결한 것이고 국방부 국방부 라고 해도 국방부 트위터 니까 우리가 믿기 믿어야 되지만 예전에도 뭐 깨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 어쨌든 최종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유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한국천공투 획득 결정 이란 거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lag 넥스원이 최종 제작을 했지만 하나 시스템과 하나 디펜스 시스템을 만든 업체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해야 돼서 이세 개의 계약이 나온 거예요. 엘라이즈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디펜스랑 아랍에미리트의 TTI 이그 방위산업체랑 각각 세 건의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네. 국방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획득 결정을 내리고 그 밑에 세부 계약이 세 개가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총 금액이 4조1 5 0 0억 원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 금액 방산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 조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그 국격의 위상을 높이고, 이 방위산업 주, 주들이 조금 테마성이 짙게 움직이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지워나갈 수 있지, 하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고요. 이그 천궁2는 지대공이에요. 땅에서 싸서 위에 하늘에 있는 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중거리입니다. msam이라고 불리고요. msam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는 처음으로 해외 수출한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형으로 호크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양산 착수를 해서 작년 그러니까 이게 2010, 2021년이요. 2021년 2020년이죠. 2020년 이게 작년 11월이 재작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최초로 포대 물량을 우리 군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는 것으로 쓰이고 그 능력을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랍에미리트가 청공토를 아랍에미리트가 그 자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사간 것이겠죠. 이게 교전 통제소가 있고요,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데한 발을 쏘는데 가격이 무려 15억 원이 예. 엄청나고요. 최대 사거리는 40km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파주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항공기라던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하는 이 지금 중요한 핵심 무기로 쓰이고 그리고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아랍에미리트 수출 권에 이어서 옆 나라들로 전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청궁투가 뭐 이제 중동 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중동 다른 나라까지도. 어... 이 천공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천공투 말고도 K9 자주포도 수출을 했네요. 네 미사일 요격 체계를 그 수출을 한한 한 것도 있고 천공투가 그니까 미사일만 수출한 게 아니라요. 그 사드처럼 전체 체계와 시스템 자체를 패키지로 수출 수출한 거예요. 미사일 예. 그 단순히 한발두발 발 그걸 수출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K9는 자주포입니다. 폰데 여기는 지금 하나 디펜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항공 사업도 하고 뭐 드론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하나 디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 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2조 원대 이집트 수출 협상이 10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후속 보도로 나온 거는 좀좀그 어, 애매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순방길에서 이게 최종 계약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정권의 마지막 순방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급하게 막또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막 급하게 이게 왠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 요 마지막이어서 마지막 순방길이니까 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급하게 했다. 그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차피 어차피 천천히 해야 될 거라면 급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는데 순방에서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후속으로 체결이 됐어. 근데 근데 또 후속으로 보도들이 나온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을 해줘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의 그 한쪽 측면도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지금 나온 걸로는 명목상으로는 2조 원대로 지금 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전에 몇달 전에 호주에 이걸 수출했었어요. 오세아니아 대륙에 최초로 호주에 수출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랍 쪽으로 와서 순방길에서 이집트를 찍으면 약간 뭔가 되게 어쨌든 업적을 되게 몇 개월 사이에 두 번을 남기는 게 되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일부러 하려는 거라는 그 의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K9 운영국이 이로써 어쨌든 9개국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K9 그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가 총 9개국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요. 오세아니아, 호주, 이게 바로 몇 개월 전에 호주에 먼저 K9 자주포를 그 저기 수출을 했고요. 이것보다 훨씬 두배가량 금액의 지금 이 이집트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는 첫 진출이죠 이집트가 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까지 해서 총 9개국입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도 40km입니다 아까 전에 에라이지 넥스원이 제작한 천궁2 이것도 최대 사거리가 40km인데 이거는 폰대 최대 사거리가 40km입니다 이거는 적지에다가 화력을 완전 중심적으로 퍼붓어서 초기에 초기에 적을 섬멸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대화력 역습 가능 역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되어 있고요. 사격 명령을 접수했을 때 30초 이내에 맨 처음 초탄이 발사가, 발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송탄 및 장전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고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발사할 수가 있고요. 3분 동안에 연속 18발 사격 가능.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능력치로 초기에 화력을 집중해서 초기에 그냥 압도해서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여기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만 2조 원대를 그 판매한 게 아니라 K9 자주포랑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그리고 K11 사격지 지휘 장갑차 이것을 이집트 육군하고 해군에 공급하는 요총 포함해서 2조 원대입니다. 그래서 완제품인 완제품으로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나머지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집트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이집트 지역으로 뿌리는, 요렇게 지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K9 자주포도 호주에 이어서 이집트까지 지금 몇 개월 안 되는 사이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요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의 어떤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륙도 굉장히 다양한 대륙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들이 쌓이면은 더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 무기 시스템을 사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수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LG넥슨 i 실적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사실 네. 아까 스펙코, 빅텍 휴니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게 시장에서 너무 테마성이 짙어서 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그래서 엘아이드 엑소이나 이런 좀 덩치가 큰 거를 덩치가 큰 방산주를 해야 지금 테마성으로 안 움직입니다. 지금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재장, 작년에 찍은 것 같죠? 지금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8천억 원이니까 2조 가까이 나왔네요. 지금 2018년부터 1조 4천억, 2020년에 1조 6천억을 갔는데 1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퀀텀 점프가 나왔네요. 지금 241억 뭐 많이 나올 때 2020년에 637억 나왔는데 지금 거의 1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엄청난 실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지금 그 반영을 한다면 지금의 주가 수준은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 아닌가.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은 스페코 빅텍 휴니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워낙에 그 바로 전 우크라이나 사태 바로 전에 북한이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었거든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들어가니까 또스페코 빅텍 휴니드가 또 움직였어요. 그에라이진엑스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테마성을 안 움직여서 오히려 이슈에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적주로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에라이지 넥서는 천공투를 제작을 했고 여기에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이랑 하나 디펜스가 각각 아랍에미리트 tti 사랑 각각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네. 천공투에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 디펜스는 근데 k9 자주포를,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가 완전 주력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는 사실상 천공투랑. K9 자주포에 두개다 관여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 그리고 LIG 넥스원 이게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약간 실적 실적 쪽으로 볼수 있는 좀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도 보면 은 이것도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지금 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규모가 더 큰데요. LIG 넥스원보다. LIG 넥스원은 사실 조금 이제 방산 쪽으로 몰려있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도 있기 때문에 더 규모가 큽니다. 이 매출액이 6조 3천억짜리이기 때문에 2018년에 4조 4천억으로 시작해서 5조 2천억, 5조 3천억, 지금 6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영업이 532억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예상치가 이제 3,779억이 나옵니다. 아, 많이 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방위산업, 사업, 방위산업이 그리고 좀 그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아까 에라이진 넥슨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아 한자릿수예요. 근데 영업이익률도 이제 6%까지 올렸으니까 꽤 마진도 올렸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방산 업체는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빅텍, 스펙코, 휴니도 보셨죠. 그 북한 이슈 불면은 가볍기 가볍기 때문에 막 200%도 올라요. 물론 바로 그게 또 그달에 떨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엘아이진엑소나 하나 에어스페이스는 정말 정직하게 실적을 정말 쌓아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뭐 200%는 그거 너무 테마주라고 치고 그래도 방위산업체가 그래도 움직이는 어? 테마주라도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 에어스페이스나에아이진엑소는 그거에 비해 솔직히 너무 꿈쩍도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위산업도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조금 그 각광을 받고 좀 어~ 좀여기 수급이 들어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위산업도 더이상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만 그~ 막는 이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수출권이 하나씩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니까 약간 내수 내수주라고 좀 부를 수도 있, 있다가 약간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거고 국방비에 관련이 돼 있고 내수라는 것 때문에 만약 밸류에이션이 못 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수출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로 수출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좀 받아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좀 이런 무거운 방산주들도 좀 한번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삶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네. 듭니다 그림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스펙코빅 데 휴니들을 보여드린 게 하나의 에러스페이스에 라이네슨이 저렇게 200% 가는 거를 원해서 보여드린 건 아니고 지금 저런 방산주 테마성 있는 방산주들도 실적이 찍히고 있는데 이 정도로 실적을 찍히고 있는 방산주가 이렇게 소외를 받는 것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엔 비정상적이다.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방산주들이 이렇게 궁둥이가 무겁고 방어주적인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 좀그 밸류에이션이 상향되는 수출주로서의 성장주로서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적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좀더 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전력 한번 알아보죠. 어떻게 투자를 좀해될까 네, 선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는 그 부분이 조금 시작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엘즈젠스온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그 동안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네. 사실 그 전부터 보자면 2020년부터 보자면 2020년에 한번 바닥을 찍고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 바닥 찍고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이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바닥 찍고, 지금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월봉상에서 쌍바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에서 그, 매수 기회가 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에라이즈 넥서는 6만원대, 하나의 에러스페이스는 4만원에서 5만원대, 4만원, 4만 7, 8천원에서 5만원대. 이 부분에서 지금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고, 2018년도 2018년도부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4년 내 최고치의 실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이제 얘네들도 상승 N자가 완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l i 이 e 스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상승 N자, 이게 늘어진, 우리가 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탁소에서 받아온 그 옷걸이, 옷걸이를 늘려서 N자, N자 아시죠? 이, 그 N자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N자가 만들어진다면 보통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나와요. 그래서 네. 예, 요 2017년의 고점 있죠. 2017년 고점들 여기 한 8만 원대도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16년 고점 여기 2016년 고점이 6만 5천 원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상승 N 자가 나오면 뻗어간다면 상승 N 자의 지금 N 자 진검다리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 N 자가 이 끝쪽 끝이 뻗으면 최소한 2016년 고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엘아이지넥서는 최소한 2017년 고점 여기까지 가야 그나마 상승 엔자 그 전에 그 길이만큼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갈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올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시점에서 사서 방위산업체가 방어주 성격도 있고 성장주로서의 지금 옮겨가는. 어떤 초입에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면, LIG 넥서 같은 경우에는 2 0 1 7년의 고점인 8만 원 정도,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